안녕하세요. 명품 스윙 에이미조 프로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시원하게 답변을 해줄 수 있는 Q&A 시간입니다. 그럼 오늘 질문 한번 함께 보실까요? 드라이브 연습을 할 때 빈스윙을 하면 소리가 공 1m 앞에서 나야 한다고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휙 소리를 낼 건데 공 앞에 1m 지점에서 휙 소리를 내실 거예요. 보세요. 공 있는 곳에 소리가 나는 것은 왜 그럴까요? 어떻게 연습을 해야 바른 것인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. 라고 보내주셨습니다. 제가 지금 얼라인먼트 스틱을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. 이거는 아무래도 실내에서도 연습할 수 있고 소리가 훨씬 더 확대가 돼서 나요.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휙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용을 하면 정확하게 어디 소리 나는지 아니까 도움이 많이 되시고요. 올바른 모양과 지금 공에서 소리가 난다는 한 두 가지 모양을 보여드릴게요. 올바른 지점. 이것과 지금 공 지점에서 난다는 스윙도 보세요. 다시 한번 보시면 올바르게 1m 앞에 지점에서 휙 소리가 날 때는요 저의 이 바디 앵글을 한번 보시면 할 때 분명히 휙 소리가 날 때 저의 오른쪽 등이 다 쭉 들어가 있는 모양이고요. 반면에 공에서 올바르지 않게 소리가 날 때는요 바디 집어넣는 힘보다는 팔 힘을 더 메인으로 쓰기 때문에 하면 분명히 이렇게 등을 하나도 집어넣지 않은 모습이 보이시죠? 얼라인먼트 스틱을 가지고 휙 소리를 낼 때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. 내가 등을 다 집어 넣어서 휙 소리를 내는지 아니면 이 등을 하나도 쓰지 않고 팔 힘으로만 소리를 내고 있지는 않은지 느끼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. 처음에는 빠르게 스윙하시면 내가 등이 들어갔는지 팔로만 썼는지 못 느낄 수도 있으니까요. 천천히. 새로운 동작은 항상 슬로우 모션으로. 슬로우 모션으로. 내 등을 다 집어넣어서 소리가 난다 싶으면 좀 더 스피드 붙여서 이 오른쪽 등을 써서 휙 소리를 내는 것과 몸을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100% 팔 힘으로 휙 소리 내는 것. 다른 점 이해되셨나요? 이 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질문 있으시면 저희 웹사이트 www.golfwithamy.com으로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되십니다. 전 명품 스윙의 에이미조 프로였고요. 다음 Q&A에서 또 찾아뵐게요.